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의 손과 발입니다. 관절이 보기 흉할 정도로 부어 있고 뼈가 심하게 휘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극심합니다. 이로 인해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은 암이나 만성 질환자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에 그 변형이나 아니면 관절에 불구가 되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관절의 암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삶의 관절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손목에 통증이 심해 물건을 들거나 글씨를 쓰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걷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진단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한발한발 내딛을 때 정말 통증이 심해서 정말 움직이고 싶지 않을 정도. 네, 정말 계속 앉아만 있거나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체를 보호해야 할 면역 세포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절에 염증과 통증, 또 변형을 불러옵니다. 발병 후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와 뼈까지 소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치할 경우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이제 쉽게 말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신경까지 일어날 수 있고요. 이제 눈에는 이제 눈의 염증, 뭐 공막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안구 안에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2차적으로 눈이나 입이 마르는 쇼그렌 증후군도 일으킬 수 있고요. 이제 피부에 괴사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진단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1년 10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진단 당시 이미 관절 손상이 일어난 환자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미열이 난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아침에 이제 조조강직, 손발이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관절의 중간이나 그 중간 마디가 이제 한두 개씩 붓기가 시작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고 반드시 그 특징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5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50대 여성입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몸꼬리도 잡기 힘들고요. 돌릴 때 힘이 없으니까요. 또 행주 빠를 때도 짜도 짤수 없어요, 그거. 힘이 없으니까 손이가 완전히 다 벗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오고 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왔죠. 이 여성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는 평지 걷기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나 무리한 근육 운동이나 등산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